파릇한 생명의 빛깔이 일렁이는 계절에 부지런한 땀방울로 농장을 일구는 부부. 바쁜 와중에도 자식들 끼니 걱정만큼은 빼놓지 않습니다. 아침밥이나 먹었는가, 점심밥이나 먹었는가, 해나 어떤 부모고 다 그런 거 걱정이지. 지금 사람들은 아침밥을 잘 안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산 거 보면 유용해.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아이고, 이렇게 있으면 엄마랑 아빠랑 맛있게 먹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여보세요? 신이야. 요새 밥이랑 잘 해서 먹고 학교, 회사에 다니고 있어. 내일 집에 와라. 만난 것도 해주고 이제 또 엄마가 매실 장아찌 맛있게 담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럴랑께. 내일 와. 알았어. 정성 가득한 집밥엔 삶의 고난을 딛고 일어설 힘이 담겨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비법 전수 프로젝트, 엄마의 레시피. 모녀가 오랜만에 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요새 갑오징어하고 서대가 제철이고, 요거 징어리, 멸치. 요거 멸치야, 징어리가. 이거 해만 부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엄청 맛있는 파스타 레시피, 봉골레 파스타. 요걸 들어가야지 맛있어? 봉골레 파스타는 이 바지락 조개가 들어가. 딸 솜씨를 또 가자. 네, 사. 또 사갖고 가야지 이제. 우리 딸이 맛있는 거 해준다께. 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요 대경이갖고 순천에 와서 요걸 꼭 먹어야 돼. 요거 이제 우리 순천 저 음식에서 이게 들어가. 예. 네. 이게 요 순천 요리가. 응? 이거? 얼마예요? 야, 하나 주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이나 왔는가? 중학교 다닐 때 왔는가? 그리고 저 한 4, 5년 전에 한 번 오고. 크면 다 객지로 가버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해서 함께 많이 못 살았지. 신혜 씨의 고향집은 너그러운 자연이 품어주는 순천 나간면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배농사와 매실농사를 지어 자식 셋을 키워내셨죠. 학업 때문에 어려서부터 집을 떠났던 삼남매에게 어머니의 음식은 그리움 그 자체. 그래서 배워보는 첫 번째 손맛, 대갱이 조림인데요. 못생겼지만 맛은 최고인 순천만 특산품 대갱이는 부지런히 두드려 육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탁탕 빨래 두들 다듬이질 한 사람 네 한번 해봐봐. 스트레스를 그냥 이쪽에 안 계세요. 이놈들을 생각하면서 이놈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겠어. 고리 갖고는 대도 안 해. 에이구. 엄마 눈엔 살짝 부족할지언정 우리의 막둥이 최선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정성껏 두드려 부드러워진 대갱이는 살짝 구워 불맛을 입혀줍니다. 이제 어머니의 양념 비결을 알아볼까요? 감칠맛 담당 간장에 단맛과 윤기를 더해줄 물엿, 그리고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넣어 한 소끔 끓이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통깨와 송송 썬 파를 넣어 섞어주면 고소하고 짭조름한 바다의 맛 완성! 이번엔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돼지 주물럭 비법입니다. 매실 액기스야. 매실 액기스는 돼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좀 쳐줘. 이거는 배즙, 이건 설탕 대신 들어간 거예요. 참기름도 좀 치고. 이거는 고추장, 마늘 고추장. 마늘 고추장을 넣어서 마늘을 안 넣어도 돼. 모름지기 돼지 주물럭이라 함은 손으로 주물러야 제맛이죠. 어머니의 손끝에서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웠으니 맛없으면 반칙이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어린 나이에
자취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밥도 해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이런 반찬 이렇게 해주신 게 없었으면은 아마 진짜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저희는 세 명이었기 때문에 자취를 같이 해야 됐지 아니면은 기숙사에서 들어가면 더 돈도 더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다 셋이 모여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이런 요리가 없었으면은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신이야, 이제 갓법으로 가자. 얼른 와. 신혜 씨 정말 숨고를 틈이 없죠. 모처럼 시간이 난 김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어머니는 마음이 바쁩니다. 웬만한 채소는 유기농으로 키워 먹다 보니 어머니의 밥상은 보약 그 자체. 옹기종기 많이도 심으셨네요. 농약을 안 하고 이게 여기 갈래가 많아. 달팽이 엄청 많아. 엄마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거 전잎 있잖아. 이런 거 따보고 좋은 것만 그냥 이렇게 해고. 시골에서는 이렇게 골고루 심어놔야지 아무 때나 수시로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밭을 심어갖고 한번 해먹고 너무 작아서 놔뒀더니 이제 너무 많이 커버렸네. 근데 이제 물김치 담을 때는 이렇게 굵은 것이 좋아. 땅의 힘이 워낙 좋다 보니 눈 깜짝할 새 자라버리는 갓. 농약도 비료도 없이 오로지 자연이 키워낸 갓으로 어머니는 과연 어떤 음식을 가르쳐 주실까요? 갑시다, 아가씨. 초여름 입맛 돋구는 알싸한 그 맛. 시원한 갓물김치 맞습니다. 신혜 씨가 어려서부터 먹어온 어머니 김치의 대표 주자를 안 배우면 섭섭하겠죠?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이렇게 입으로 하나 뽕 들어가야 너무 김은 두 번 들어가야 되잖아. 볼게요. 한입 크기로만 딱 잘라. 이 갓에다가 뱃물을 넣어서 김치를 담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도 이게 먹어보라고 주면은 다들 이게 무슨 맛이냐고 이게 다 뭐냐고 하면 이것도 단맛도 다 배로 만들었다고 하면 다들 엄청 놀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되게 특별한 음식일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만 먹을 수 있는. 이거 갓.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반한다는 갓물김치. 오늘 꼼꼼히 배워서 앞으로는 신혜 씨가 엄마한테 해드려도 좋겠네요. 엄마같이 이렇게 얇게. 엄마같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해도 꼬도. 갓은 몇 시간 절여야 돼? 한 갓은 2시간 정도. 한 1시간 절여갖고 한번 또 띄적거려서 숨이 다 죽으면 이제 한 2시간. 이거 지금 뱃물이야. 이것을 녹즙기에 단 거? 네, 녹즙기 이렇게 갈았잖아. 맛있겠다. 소금도 이제 이만큼 간이 어느 정도 되게끔 이제 해야지. 이제 자주 간을 봐야 돼.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이거 이제 뭐 엄마가 그냥 집에서 해 먹으시고 그러니까 레시피가 없어. 보기에 이쁘면 저절로 수저 한 번 더 가고 더 맛있게 보이고 그러잖아. 그거 똑같아 음식이란 것은. 소금이랑 넣었은 게 간맛인가 봐. 맛있어. 맛있어? 간맛이야?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갖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버스에 저희가 이제 타고 왔다 갔다 거리면 엄마가 보재기를 이렇게 싸줘요. 김치 이렇게 내 발 밑에 이렇게 김치통을 내려놓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발 밑에 있던 김치통이 없어진 거예요. 차가 올라가니까 얘가 뒤로 쭉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잡으려고 딱 가면 얘는 다시 산길이 다시 이렇게 구불 이렇게 가니까 다시 얘가 쪼르륵 저렇게 가버려요. 근데 가면은 그대로 가면 너무 감사한데 김치 국물이 새서 버스에 김치 국물 자국을 이렇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막 민폐고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김치 국물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사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도 막 창피하고 근데 어렸을 때니까 더 창피하고 왜 내 발 밑에 있어야 돼 김치통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너무 웃기고 그게
언니랑 오빠랑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또 이야기도 재밌고 또 이야기도 재밌어요. 그 김치 국물 특히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잘해줬다고는 안 해요. 이제 애기냐 하면 이제 엄마 아빠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무엇을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을 토요일 날 오면 일요일 날 가는데 맛있는 것을 해준다 그래도 얼마나 이제 부모 마음은 항상 못 해주니까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이제 객지에 나가서 있지만서도 항상 더 많이 더 잘해주지는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 애잔한 마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의 마지막 레시피 딸의 건강을 찾아준 사랑의 아이콘 매실 장아찌입니다. 쉽게 안 나오네. 근데 이렇게 엄마 같이 이렇게 해요. 엄마 같이. 작년에 나 한참 설사병 나가지고 살 엄청 빠지고 좀 힘들 때 매실 없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때 싱가포르 출장 갈 때 매실 두 병 갖고 그때 엄마 보내준 거? 응. 뭐 갖고 왔어? 그래서 거기서 맨날 물 먹을 때 계속 매실 타먹고 일하고 와가지고 숙소 와가지고 또 매실 타먹고 진짜 작년에 나 정말 매실 없었으면 진짜 죽었을 것 같아. 어떻게 됐었을까 실려왔을 거야. 서울에서 순천까지 가깝고도 먼 거리.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1년에 고작 네다섯 번 집에 오는 딸은 엄마 곁에서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이제 설탕도 1:1이야. 근데 이제 엄마가 그냥 눈가람으로 해니까. 버무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버무리는 거네. 자, 여기 항아리에다가 따뚝따뚝 이렇게 해야 돼. 지금부터는 녹은다 말이야. 그러면 5일 되면은 해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한 5일마다 이제 설탕이 다 녹기 위해서 이거 저어 준 거야. 저어 줬다가 한 이제 3개월 지나서부터는 먹으면 돼. 어머니의 요리 비법을 네 가지나 전수받은 신혜 씨. 머릿속에 저장하기도 바쁠 텐데 뭔가를 서둘러 만듭니다. 하루 종일 음식 가르치느라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대접할 생각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지만 요즘 사람들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음식도 있다라는 거를 TV로만 보셨지 직접 맛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뭐 팔고 있는 거 막 시중에 이렇게 요즘 유행하거나 이런 거 종종 사갖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맛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파스타는 아직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되게 간단해요. 역시 얼굴만큼 마음도 예쁜 막내딸이네요. 신혜 씨의 사랑을 듬뿍 넣어 만드는 만큼 어머니 아버지 입맛에 딱 맞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오감을 만족시키는 어머니의 집밥. 푸근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봉골레. 신혜 씨의 봉골레도 빠질 수 없죠. 바지락 넣어서 아빠 만들었어. 어디 맛이나 봐보자. 자, 아빠 파스타. 아빠 그. 봉골레 하나. 뭐요? 뭐?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맛이 아빠 어때? 괜찮아? 아니, 맛은 있는데. 아빠는 손이 요리 먼저 하고 싶다. 아유, 막중에 해주는 게 많이 잡사. 아유, 뭐. 근데 나도 자주 먹고 이걸 먹고 싶어. 근데 고기도 이렇게 집에서 엄마 해줘야 맛있지. 고기도 주고 양념도 다 주고 집에 와서 딱 해먹으려고 하면 그 맛이 안 나. 그건 문제가 뭘까? 저번에 심지어 물도 싸갔는데 안 됐어. 언니도 울더라.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엄마를 싸가야 될 것 같아, 아빠. 그래서 손맛이란 것이 있는데, 손맛. 엄마를 싸가야 될 것 같아. 아빠는 라면 끓여 먹고 살아야 돼. 손맛. 집에 오면 더 맛있다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마음이 첫째 편하고 좋잖아요.
왔다는 거에 대한, 시골에 왔다는 건데, 그래서 더 맛있는가 모르겠어요. 뭐 이제 또 애나 어른들이 또 손맛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엄마의 손맛이 질들어져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조금 일 조금만 더 줄이셨으면 좋겠고, 더 본인 건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내가 엄마 요리를, 엄마의 음식을 더 오랫동안 맛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엄마 건강 좀 생각하시고 엄마 아빠 건강 많이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랑 더 좋은 날 더 멋지고 좋은 날 많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오늘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 물김치의 상식을 파괴하는 특별한 간물김치. 배를 듬뿍 갈아 넣어 자연의 단맛을 내는 게 핵심입니다. 새콤달콤 알싸한 그 맛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